반려동물 돌봄 인구 1000만 시대, 이 세상 하나뿐인 개편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소개합니다.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에서는 든든한 브런치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를 만들어 봅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저희가 매일 그 미세먼지만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요즘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 속에 우리 충북에도 지금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럴 때는 화재와 산불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곳은 이번 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합니다. 네. 아울러 공원 인근의 순찰 활동도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공원 내에서 뭐 흡연이라든지 또 인화물질 반입 당연히 금지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통제구역 같은 경우도 무단 출입하는 것들을 더욱더 단속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니까 조심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렇게 산불 예방을 위해서 탐방객들은 이렇게 허가된 탐방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네네. 네. 그 어디가 통제되고 어디가 허가됐는지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국립공원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자세하게 좀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제 슬슬 설도 지나고 주말부터 산행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도 건조주의보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건조한 날씨 속에서도 네. 뭔가 촉촉한 하루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물을 네. 자주 드시면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생방송 아침에는 보시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자세한 얘기 정보 감사합니다. 네. 날씨 전해주시죠. 네, 여전히 충북 곳곳으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부터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공기질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도 건조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화재 사고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청주가 영하 4도, 괴산은 영하 9도, 보우는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북부 지역에 밤한때 눈비 소식이 예보돼 있긴 한데요. 내리는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시키긴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해소에 좋은 과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나나, 배, 귤, 파인애플은 기관지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파인애플은 피로회복에도 좋기 때문에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섭취하시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네. 수요일을 즐거운 수요일, 또 맛있는 수요일로 만들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설민수 방송작가 그리고 푸드테라피스트 강은경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특히 우리 저기 설민수 작가는 지난 시간에 처음 이제 화려하게 등장을 네. 했는데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궁금해요, 저도. 지인도 지인이지만요. 네네. 라디오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MBC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네. 그렇군요. 예. 보니까 저기 옆에서 강쌤님도 저기 보시면서 좋으셨죠? 네, 설민수 작가 덕분에 스튜디오가 더 네. 활기차졌고요. 아침 네. 분위기도 더 밝아졌습니다. 활기차졌는데 오늘 두 분이 의상이 블랙블랙해가지고 검은 기운이 막 넘고. 그렇죠. 커플이에요. 커플.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갖고 왔는지 너무 궁금해요. 소식이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두 가지가 다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생개사. 세상에 하나뿐인 개편들을 위한 방송을 준비해왔거든요. 네. 지금부터 만나보실게요. 시선 고정. 내 인생 최고의 선물 네 가지. 나를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샬커프 식품.
차이코프스키 듣는다고 우아해지진 않을 텐데요. 나를 취하게 만드는 음식. 어제까지 어깨춤을 두 개 할 거야. 야, 마셔. 설민수 작가, 이게 평소 모습 같은데요. 나를 촉촉하게 취약시켜주는 가습기. 촉촉한 남자 아니죠. 축축한 남자죠. 그중 제일은 하나뿐인 내시끼 개시끼 허스키. 오, 밥 먹었죠요. 형 안 보고 싶었죠요. 오, 보고 싶었죠.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국내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세상 하나뿐인 개편들. 반려견을 위한, 반려견에 의한 특별한 장소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청주 시내 한 골목길에 아주 특별한 공방이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공방 입구에서부터 예쁜 반려동물 자수들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세상에 하나뿐인 저의 내스키 개시키 허스키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 이곳에 왔거든요. 네. 제가 찾아온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펫자소 공방이에요. 자기가 이제 키우는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를 직접 사진을 보고 그걸 자수로 표현하는 그런 공방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들의 모습을 한땀 한땀 정성껏 수놓은 택자수.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특징을 잘 살려서 입체자수로 표현했는데요. 싱크로율 100%! 실제 모습이랑 똑같죠? 이곳은 충북 유일의 택자수 공방. 때문에 택자수를 배우려는 수강생들도 많은데요. 예쁜 반려견의 모습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마음을 세상에 하나뿐인 펫자수 작품에 담아봅니다. 다들 진지한 모습이죠. 어머, 너무 예뻐요. 우리 애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키우는 요크셔 테리어고요. 네. 올해 9살 됐어요. 9살? 이름이 뭐예요? 오진아. 사람 이름 같아요. 와, 혹시 그러면은 선생님 쌤? 쌤 성이 오씨? 오, 그렇구나. 오, 진아 예쁘지나. 네, 지금 만들고 계신 펫자수가 진아 얼굴로 만들고 계신 거 맞죠? 네, 한번 요 카메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귀여운 펫자수로 새롭게 태어나는 진아. 저희 진아가 있어서 네.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얘기거리도 되게 많이 생기고 애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는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꼭 껴안고 자요. 그렇다면 우리 설 작가도 펫자수 애토잔. 선생님, 제가 1년 365일 분신처럼 데리고 다니는 허스키, 요 친구도 이런 식으로 자수로 좀 만들 수 있나요? 예, 만들 수 있어요. 네. 저희도 이렇게 이스키, 허스키. 여기 이스키. 있네요. 이스키. 얘는 허스키, 개스키, 네. 이스키인데 여기 이스키 하나 있네요. 이렇게 사진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작품은 심화 과정에서 배울 수도 있고요. 설 작가는 가장 기초 단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1:1 특별 과외를 받는데요. 좀 서툴긴 해도 기본 바느질 기법부터 표현 방법까지 꼼꼼하게 익힙니다. 우리 내시키 허스키 개시키 보고 있어? 널 위해서 삼촌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2시간이면 귀여운 펫자수 브로치를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생님의 도움으로 제가 풀 브로치를 완성해 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짠! 어떠세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반려동물을 위한 이런 펫자수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찾은 곳, 마치 근사한 레스토랑 같은데요. 와, 외관부터 고급스러움이 뚝뚝 묻어납니다. Excuse me. 개생계사 설실행이에요.
제가 온 이곳이 우리 내스키, 개스키, 허스키가 푸드를 섭취할 수 있는 곳 맞나요? 네, 여기는 반려견 동반 레스토랑이에요. 그럼 제가 아주 퍼펙트하게, 그레이트하게 잘 온 것 같은데 네. 우리 개스키, 내스키, 허스키가 푸드를 섭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오케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미니 피자. 그런데 음식이 향하는 곳은 강아지 입입니다. 담백한 연어와 신선한 채소 토핑이 강아지들의 미각과 후각을 자극하는데요. 아흥, 정말 앙증맞죠. 한 번도 안 먹어본 강아지는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강아지는 없다는 강아지 전용 피자입니다. 강아지랑도 같이 식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음식이 엄청 맛있어가지고 자주 데리고 오는데 강아지랑 다른 음식점에 가면 좀 눈치가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오면 같이 대접받을 수 있고 식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현실. 그렇다 보니 혼자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반려동물은 분리불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반려견 동반 레스토랑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메뉴도 다양하고 맛있어서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강아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용품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예쁜 꽃가옷부터 고급 수제 간식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식당 한 켠에는 이렇게 배변 용품까지 갖춰져 있어서 걱정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라? 그런데 이 귀여운 아이는 누구죠? 어머! 이분은 이 레스토랑의 VVVIP인가 봐요? 아니고 얘는 저희 반려견 감자예요. 감자요? 네, 직급은 대리예요. 이 레스토랑의 대리를 맡고 있다고요? 네네. 그러면은 감자 때문에 혹시 이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신 건가요? 네네, 감자랑 같이 출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레스토랑을 만들었어요. 우리 내스키, 개스키, 허스키에게 좀 미안하네요. 얘는 맨날 이렇게 팔자에 접시 내 어깨에 이렇게 매달려 다니거든요. 혹시 이곳에서 아르바이트 채용 계획 같은 거 없으신지요? 내스키, 개스키, 허스키. 네, 신입사원으로 채용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어머, 인형인 줄 알았네요. 이곳에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을 위한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화까지 해주는 센스. 이 레스토랑을 다녀간 강아지 친구들이 정말 많네요. 이제 우리도 허기진 배를 채워볼까요? 사람 메뉴인 나폴리 정품 피자와 강아지들의 최애 메뉴 스테이크까지 반려견과 반려견주 모두를 만족시키는 세트 메뉴가 나왔습니다. 셰프님, 이게 강아지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very very 고퀄리티인 것 같아요. 제가 먹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고급지고 고퀄리티인데 이걸 좀 사람도 먹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사람도 드셔도 됩니다. 단, 무염으로 했기 때문에 간은 되어 있지 않아서 본연의 음식의 맛은 느낄 수 있지만 간은 못 느낄 수 있고요. 대신에 더 좋은 점은 저희들이 이제 심사숙고해서 유기농 재료로만 이제 엄선해서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사람이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 아닌지 설민수 작가가 직접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맛이 어떤가요? 뭐랄까, 아무 맛도 없어요. 무염이라서 그런지 정말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 재료 본연의 맛은 굉장히 느껴지면서 담백하면서 건강해 주는 그런 느낌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엔 내스키, 개스키, 허스키 너도 좀 먹어봐. 안주징. 강아지들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후각으로 먹기 때문에 네. 간을 하지 않고 이제 본인의 재료를 맛을 살리는 특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드시죠. 네. 네, 아무 맛도 안 나네요. 이번에는 사람 전용 메뉴를 맛볼 차례. 이런 게 피자지. 이거 사실 너무 무염이야.
너무 맛있다. 이거 판타스틱한 맛이야. 베리 굿이야. 너무 맛있다. 내 시킬게. 시키게 하스키 너도 좀 먹어봐봐 이번엔. 본격적인 먹방을 찍는 설민수 작가. 허스키를 위한 메뉴까지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네요. 평생을 함께할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책임감과 사랑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하나뿐인 개편. 우! 네, 하나뿐인 개편 잘 봤습니다. 네. 오늘은 컨셉이 설실행. 그 네스키 게스키 허스키. 아 이게 사실은 발음을 조심해야 돼가지고 지금 괜히 조심스러운데. 맞아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게스키 허스키까지 네. 지금 같이 어깨 나와 있네요. 아우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요. 어서 멍멍. 아니 왈왈. 이게 네. 컨셉도 재밌었지만 내용이 되게 신선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에 네. 이제 반려동물 관심이 좀 많이 가거든요. 키우시려고? 아니 키우진 못할 것 같고 관심만 엄청 많아지고 네. 있는 단계예요. 그렇군요. 네. 네. 하나뿐인 개편들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면서 펫과 이코노미 합성어 펫코노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정말 펫코노미 시장에 그 얼마나 큰 확대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강수양님, 네. 수양님도 네. 강아지를 기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집 말티즈인데요. 이름이 태극이입니다. 태극이. 태극이를 키우는데 저는 아들만 둘이거든요. 네. 태극이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활기차지고 좋아졌고요. 아까 그 인터뷰했던 펫자수했던 예, 예. 수강생분들 그 말을 듣고 제가 공감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태극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허스키 옆에 저기 태극이 한 마리 같이 갔어도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게요. 나중에 한번 같이 레스토랑 같이 가요. 네네. 우리 허스키랑. 네네. 네. 이렇게 강수생님처럼 반려동물 과 어디든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강아지와 함께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네. 생겨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저는 그 레스토랑 깜짝 놀랐어요. 저런 레스토랑이 있구나. 그러니까요. 강아지와 함께 특히 이제 그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같은 모양으로 좀 한번 먹여보고 싶으시겠어요. 그거를 그 욕구를 고스란히 담아서. 근데 정말 먹어보고 아무 맛도 안 난다. 네, 무맛입니다. 무맛이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로 강아지가 뭐 강아지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넘어서 가족이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제 시대가 변한 만큼 패티켓도 좀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야 뭐 반려동물과 반려인과 모두가 또 행복한 그런 사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반려동물은 정말 소중한 생명이거든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하고요. 꼭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약속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아 허스키가 아주 귀엽게 앉아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실행으로 만나본 우리 설민수 작가의 내용 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생방송 아침엔 퀴즈 타임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두 분이 네, 또 함께 소개해 주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이코노미의 합성어죠. 펫과 경제를 결합한 용어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 또는 산업을 일컫는 말을 맞춰주세요. 네, 1. 용두사미 2. 거두절미 3. 어두육미 4. 펫코노미입니다. 네, 그 네 가지 보기. 사만삼이 보기 나올 줄 알았더니 사만삼이 빠졌어요. 요즘에 신조어. 네. 어쨌든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 그리고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네.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 아주 귀여운 문자들이 많이 도착할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 집 반려동물 자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사진 네, 당연히 있으시겠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쌤도 저기 생방송 도중에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네, 저기 저도 도전해볼게요. 태극이 한번 보내주시면 궁금해요. 저도 그러니까 허스키를 좀 찍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이번엔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브런치 카페 덕분에 수요일 정말 든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강은경 선생님 요즘 더 많이 바빠지셨다고요? 네, 쿠킹 클래스는 꾸준히 계속 하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 식이운동 지도사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식이운동 지도사는 전 좀 처음 들어보는데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건강에 필요한 지식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습득해서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서 이 음식 선정뿐만 아니라 올바른 조리법, 그다음에 증상 체크도 해주고 심리 상담과 운동 가이드를 해주는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오, 네. 그렇구나. 이제 강 선생님께서 식이요법을 뭔가 이렇게 쉽고 빠르게 알려주시니까 건강을 위한 레시피에도 관심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몸에 좋은 브런치 메뉴를 소개해 주셔서 그 메뉴만 보고 따라해도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만나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입니다. 사실 샌드위치 하면 대표적인 진짜 브런치 메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죠. 뭔가 속이 꽉 차 있어서 네네. 하나만 먹어도 든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네, 속도 든든하고 영양도 풍부한 브런치 메뉴입니다. 네. 맛있겠다. 네. 이제 보니까 오랜만에 또 샌드위치가 등장을 했는데 네. 기존에 소개했던 샌드위치와는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모양이. 네, 일단 만들기가 편하고요. 그다음에 먹기도 편하는 샌드위치입니다. 두 MC와 민수 씨도 아마 드시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사실 뭐 민수 씨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제가 이건 100% 실화 보증합니다. 이게 먹어서 강 선생님 메뉴는 맛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샌드위치를 보니까 저희 뭐 얼마 전에 만나봤던 그 흰 강낭콩 네. 코코아하고 쉐이크. 예, 쉐이크. 그것도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네, 응용해서 세트 메뉴로 즐기셔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브런치 카페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네네. 근데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아주 자세한 레시피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방송이 끝난 후에 그거를 보고 따라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만들고 나서 후기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까지 후기까지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메뉴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 재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 재료를 소개합니다. 재료가 은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각종 채소가 필요합니다. 감자, 당근, 양배추, 양파, 오이, 그리고 달걀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채소가 저렇게 많으면 편식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영양을 좀 골고루 진짜 잘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채워 넣을 동그란 모닝빵도 준비해 주세요. 모닝빵. 모닝빵 안에. 예. 자, 이제 소고기 다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부위인가요? 기름기가 없는 앞다리살로 준비해 주세요. 앞다리살로 소고기 준비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스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농 마요네즈, 머스터드, 유기농 설탕, 소금, 후추가 필요합니다. 네. 재료를 쭉 살펴봤어요. 뭐 다른 네네. 것들은 보면은 샌드위치 재료에서 좀 쉽게 볼 수 있는 재료인데 소고기 다짐을 쓰네요. 네, 소고기 앞다리살을 다져서 준비했는데요. 네. 소 앞다리살은 운동량이 많은 근육이 많이 발달돼 있고요. 마블링이 적고 그 근막과 힘줄로 돼 있는 결체 조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적은 반면에 육즙이 풍부해서 부드러워요. 그래서 소고기의 맛을 정말 부드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러면요, 소 앞다리살은 어느 요리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네, 국거리도 좋고요. 앞다리살은 불고기나 또 삼정용으로도 많이 네, 쓰고 있습니다. 네. 돼지고기도 사실 앞다리살 은근히 맛있거든요. 네. 예, 어쨌든 오늘 보면은 또 느낀 게 저기 설 지났잖아요. 각종 채소들 사실 썩어서 버릴 때 많은데 이런 것들 모아두시고 그리고 또 좀 설 지나고 남았던 이렇게 고기까지 함께 이용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예.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 첫 번째 조리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스팀 뚜껑을 열어주세요. 네. 감자와 달걀이 아주 잘 쪄졌습니다. 근데 달걀을 저렇게 스팀으로 찌면 혹시 잘 깨지진 않나요? 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지 마시고요. 네. 실온에 꺼내두었다가 찌면 깨지지 않습니다. 감자는 껍질을 벗기면 영양 손실이 있으니까요. 꼭 껍질째 스티머에 쪄주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째. 네네. 보니까 이제 뜨거운 상태에서 막 껍질을 벗기는데요. 네. 뜨거울 때 껍질을 까면 더 잘 까지고요. 예. 잘 으깨집니다. 감자 대신 고구마나 말을 넣는 것도 좋은데요. 다만 아침에 감자를 먹으면 속이
쫄깃쫄깃하죠. 더 든든해집니다. 네, 뭐 달걀 껍질도 뭐 쓱쓱 잘 벗겨집니다. 네, 달걀도 뜨거울 때 껍질 까면 더 잘 까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감자와 달걀 준비가 됐고요. 이제 으깨주는 거죠? 네, 적당히 으깨주시는데요. 감자와 달걀은 부드럽기 때문에 잘게 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그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네네. 적당하게. 손으로 다져주셔, 이렇게 으깨주셔도 괜찮고요. 아, 네. 예. 자, 이제 뭘 볶는 것 같은데요. 저게 지금 물을 넣으신 건가요? 네,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서 소고기 다짐을 물로 볶을 거예요. 소고기에 종이 타월을 돌돌 말아서 핏물을 제거해주고요. 소금, 후추, 향신즙으로 밑간을 한 다음에 팬에 살짝 볶아주세요. 바짝 볶으면 물기가 없어지고요. 잡내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소고기 다짐을 미리 으깨놓은 감자와 달걀에 넣었네요. 예예. 저렇게까지 1차적인 준비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1차 조리가 좀 만나봤고요. 네, 일단 뭐 다 맛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서 소고기 다짐을 물로 볶아서 아, 저거는 특히 바짝 볶으라고 하셨으니까 좀 타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걱정도 되는데 네. 요령이 있을까요? 네, 냄비를 충분하게 예열을 하시고요. 물을 넣어서 볶아주시면 또 소고기에도 기름 성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바짝 볶아주면 또 비린 맛이나 잡내를 더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바짝 볶아주시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전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감자 요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는 물론이고 다양한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눈빛이 기대하는 눈빛이 너무 기대됩니다. 네. 감자는 삶거나 굽거나 튀긴 요리로도 많이 드시고요. 네. 감자는 치즈랑 같이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할 수가 있고 네. 그 감자에 들어있는 전분이 있잖아요. 비타민C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감자는 열을 가해도 비타민C가 많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자, 네. 이제 나머지 조리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채소를 다질 차례인데요. 당근과 오이, 양파, 양배추를 적당하게 썰어서 블렌더에 넣어주세요. 네. 재료 다지는 일이 좀 만만치 않겠다 싶긴 했는데 저렇게 블렌더로 뭐 갈아주면 되겠네요. 네, 이제 준비한 재료를 곱게 갈아주세요. 네. 너무 곱게 다지면 식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씹힐 정도로만 다져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알록달록 채소 다진 것들을 볼에 옮깁니다. 채소를 소금에 절이세요. 채소를 다져서 소금에 절이면 부피가 줄고요. 수분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수분이 많으면 빵이 축축해져서 맛이 없어지고요. 수분을 꼭 짜면 채소가 아삭해서 식감도 좋습니다. 한 20분 정도 절여주세요. 저렇게 페이퍼타월에 물을 짜보면 생각보다 오우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네, 예.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잘 절여지고요. 그 소금은 정제되지 않은 천연소금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준비한 감자와 달걀, 소고기 다짐에 채소까지 넣어줍니다. 여기에 미리 준비한 소스를 넣어서 잘 고루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유기농 마요네즈 들어갔고요. 머스터드 들어갔습니다. 단맛을 더해줄 유기농 설탕도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금과 후추를 살짝 넣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네. 버무리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샐러드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소고기 대신 닭가슴살, 새우살을 넣어도 정말 맛있고요. 과일을 넣고 싶은 분들은 사과나 참외, 단단한 복숭아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굿모닝, 모닝빵을 준비를 해주시네요. 모닝빵 안쪽에 준비한 재료를 넣을 건데요. 빵 윗부분을 잘라서 동그랗게 구멍을 팔 거예요. 안쪽을 너무 팔면 구멍이 생기니까 3분의 2 정도만 속을 파내주시면 되고요. 파낸 빵은 빵가루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재료를 채웠는데요. 네, 동그란 모양의 샌드위치는 겉보기도 예쁘지만 빵 안에 들어가면 속재료를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잘라낸 빵은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렇게 만들어보면 저거 재미도 있어갖고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쉽고 간단하죠?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맛있어 보입니다. 예쁜 접시에 잘 올려주면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네, 간단하게 브런치를 먹고 싶을 때, 속을 든든하게 채우고 싶을 때 먹기 좋은 브런치 메뉴입니다. 네, 일단 뭐 채소, 고기 뭐 골고루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건강에 영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도 풍부한 브런치 메뉴고요. 따뜻한 네. 우유와 함께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아이고 너무 맛있어 보인다 했는데 그게 바로 저희 앞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야, 오늘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설 작가가 특히 이제 감자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같은데 허스키한테 먼저 양보하는 것 같은데요. 얘가 지금 무뚝뚝들이잖아요. 내 건데. 허스키 워워. 네. 자 그럼 우리 저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맛이 손을 들고 드셔도 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소고기 그냥. 들어갔죠. 감자 들어갔죠. 빵 들어갔죠. 계란 네. 들어갔죠. 네. 구본상 아나운서 한번 찍어주세요. 왜요? 저 맛있게 그냥 먹고 있을 뿐이에요. 너무 맛있게 드셔. 되게 아삭아삭 진짜 맛있다 이거. 어떻게? 예상이 가능한 맛 아니에요? 예상 가능한 맛인데 네. 되게 아까 전에 소금으로 짰잖아요. 네. 물기를. 그래서 채소의 식감이 살아있어요. 네. 설문작품 어때요? 저는요 채소를 곱게 다져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랄까 입안에서 그 수만 가지 채소들이 미끄럼 뜰듯하는 느낌? 너무 부드럽게 잘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죠? 네. 너무 부드러워요. 채소 안 먹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겠죠. 채소 아무리 싫어하는 아이들도 네. 이거는 뭐 안 먹고는 네. 못 빼기는. 정말 정말. 덕분에 진짜. 오늘 저도 아들 도시락을 싸줬어요. 이걸로요? 네네, 출근하는. 오늘 정말 인기 스타겠어요, 네, 학교에서.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출근.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강 선생님의 그 메뉴가 진짜 네. 늘 맛있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도 후추가, 저 후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네. 후추가 끝에 향이 살살살살 나면서 세지 않은데 네, 네. 너무 맛있어요. 그 이렇게 톡 쏘는 그 마침점을 딱 찍어주는 듯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지금. 맛 표현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너무 뿌듯하네요. 간을 너무 잘 맞춰주시는 우리 강 선생님. 정말요. 딱 좋았어요. 네. 강 선생님이랑 같이 살면은 살은 무조건 찔릴 수밖에 없겠는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죠. 네. 네. 아 맛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맛있는 브런치를 맛봤더니 또 다음 주 메뉴가 궁금한데요. 네. 만나볼까요? 네. 다음 주에 만나볼 메뉴는 고구마 샌드위치입니다. 그래요? 지금 감자 대신에 고구마 샌드위치가 나오네요. 네, 비슷한 메뉴 같지만 모양도 레시피도 전혀 다른 샌드위치입니다. 그래요? 고구마 샌드위치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어떤 재료 준비하면 될까요? 치아바타 빵 준비해 주시고요. 네네. 네, 고구마가 메인이니까 고구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파프리카, 청상추, 고다치즈, 양파, 스파이스 토마토 소스, 유기농 머스터드, 마요네즈, 아가베 시럽 준비해 주세요. 네네. 재료 보니까 다음 주에 만날 메뉴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벌써부터 행복해지는 느낌. 근데 사실 이제 감자 대신 고구마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보니까 조금 또 달라요. 다른 느낌이라서 네.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만나봤던 재료는 바로 이 메뉴는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가 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본 메뉴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유기농 재료로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 쿠킹클래스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레시피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 MBC 충북 브런치 카페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MBC 충북 홈페이지에서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엔 홈페이지에도 올라가니까요. 참고하셔서 네, 브런치 맛있게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수요일을 너무 즐겁게 만들어주신 우리 허스키 선생, 우리 서민수 작가 그리고 우리 너무 맛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강희 선생님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소서. 행복하소서. 오늘은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의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힙업 운동 하프런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의 뒤쪽에 서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의자를 잡아주시고 왼쪽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서 들어 올려주실게요. 호흡을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숙여주는 동작인데 힙을 최대한 뒤쪽으로 멀리 밀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내쉬면서 힙을 더 조이면서 올라오고요. 다시 마시면서 다음 상체를 바닥으로 숙여주고요.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이때 허리가 너무 바닥으로 숙여지지 않게만 자연스럽게만 내려가 주시면 되시고 올라올 때는 허벅지보다는 내 힙을 더 집중해서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의자를 다 가볍게 잡아주시고 반대쪽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서 들어 올려줍니다. 몸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며 힙을 최대한 뒤쪽으로 보내면서 무릎을 구부려 다음 상체를 바닥으로 숙여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힙을 더 꽉 조이면서 올라오고요. 다시 마시면서 다음 내쉬는 호흡에 위로 동작을 하는 동안은 허리를 펴면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마시고 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집중해서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서 있는 다리에 힙 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허리를 펴서 반복해 주십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마무리해 주실게요. 네, 생방송 아침엔 1분 홈트 표세님과 함께 만나보셨고요. 네. 아까 오늘 아침엔 퀴즈 보기에 사만삼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왔습니다. 네. 미세먼지. 정말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하죠. 네. 자, 그래서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에는 배출가스 등급 5등급인 차량의 경우에는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뚝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가 이슈. 오늘은 이 시대 최고의 골칫덩어리, 1년 365일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뚝주부 큐. 지금까지 겨울이면 우리가 걱정할 건 추위였습니다. 그저 보온과 난방에만 신경을 썼다면 2019년 현재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자욱하다는 사만삼이가 됐습니다. 가장 쉬운 게 숨쉬기 운동이라는 말도 이제 옛날이옵니다. 목도 쎄하고 몸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요. 우선 저는 눈도 따갑고 또 숨쉬기도 힘들고요. 목도 따가워서 거리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거든요. 집안에서도 거의 문을 닫고 지내고. 그래서 공기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존재. 이제 긴급 문제가 등장할 만큼 미세먼지는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경보와 함께 등장하는 비상저감 조치는 뭘까요? 비상저감 조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계측되고 다음 날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예측될 때 이를 단기적으로 비상저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동안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대형 공사장 및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되면 더 강화되어서 전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 시행 등 차량 운행이 의무화되고 대형 공사장 및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한 가동 시간 조정이 의무화됩니다. 미세먼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인데요. 대전 시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곳입니다. 거리에서 보는 전광판에 대기 상태 수치가 바로 이곳에서 보내는 정보인데요. 오전과 오후 4번씩 등급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마스크 없이는 마음이 불안불안할 정도예요. 사실 미세먼지라고 하면 봄에나 기승을 부리는 줄 알았지 이렇게 찬바람 부는 겨울에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겨울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화석연료를 연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연료 사용량이 늘게 되겠죠. 그래서 미세먼지 발생량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겨울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건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들어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마스크를 써도 꺼림직한 이 마음. 보통 좋음이라고 뜨는 데이터, 과연 믿어도 되는 걸까요? 전국에 300개가 넘는 그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고요. 대전만 해도 12개의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정확하고 그 신뢰도 높은 그런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365일 우리를 괴롭히면서 마스크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가 됐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나 면 마스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아시죠? 어떤 게 좋은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KF란 뜻은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
그 뒤에 붙는 수치는 각각 그 마스크에 사용된 필터가 그 걸러주는 필터율을 얘기합니다. KF80은 0.6 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의 미세먼지를 80% 차단해주고 KF94와 99는 약 0.4 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의 미세먼지를 각각 94%, 99% 차단해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KF 수치가 높을수록 그만큼 필터율이 높기 때문에 숨을 쉬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염이 심하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수치가 높은 마스크를 찾지 마시고 KF80 마스크도 충분히 큰 필터율을 가지고 있는 마스크니까 자기에게 적절한 걸 찾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방법이 있었네요. 아, 그러면 마스크도 바르게 쓰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냥 귀에만 걸고 그냥 들어올 틈 없이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 먼저 마스크를 꺼내서 주의할 것 내부와 전면부에 손을 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코에 조종세가 있는 부분을 이동하게끔 코와 턱에 대주고 자기 얼굴에 밀착이 되게끔 끈을 조절해서 얼굴에 밀착을 느끼시고 코 위에 가늠세가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서 완전 얼굴에 밀착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스크 양쪽 부분에 손을 대주고 숨을 들이셨을 때 약간 숨을 쉬는 게 불편하고 공기가 새나가지 않는 것을 느끼면 제대로 착용하신 게 맞습니다. 아우, 할머니! 목이 그냥 갈갈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 아이고, 그러니께 지금 이 할미가 알아서 삼겹살을 착착 굽고 있는 거 아니오? 이렇게 먼지가 많고 목이 칼칼한 날에는 이 그냥 삼겹살로 그냥 목 그냥 시원하게 쓸어내려야 된다는 거 아니오? 조금만 기다려. 아니, 선생님, 미세먼지에도 삼겹살이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네! 아, 삼겹살은 과거에 아마 그 광부들이 그 이제 탄가루들이 많이 날려서 혹시 그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기름진 걸 먹으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아마 설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세먼지는 너무 작은 것들이고 그런 설들에 믿을 정도까지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떠도는 속설이지 그 자체로 미세먼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와! 이야! 서울에 오니까 다르다 달라! 엘리베이터도 엄청 빠르고! 우와! 아니 근데 이 미세먼지들도 나를 쫓아오는 건가? 아니 높이 올라왔는데도 왜 이렇게 뿌옇게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더 좋은 건가? 아니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건가?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선생님 아래가 좋은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거예요? 네? 고층이라고 해서 더 뭐 농도가 나쁘다든지 꼭 더 좋다든지 이거는 아니고요. 오염 그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오염원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게 됩니다. 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데가 도로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로변과 가까운 1층은 조금 농도가 높을 수도 있고 고층에 있는 경우는 그 배출원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주변 환경과 그때의 그 미기상 현상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됐어 됐어 이제 나갈 준비는 끝났고 안경을 벗고 콘택트 렌즈를 끼워야 되는데 콘택트 렌즈 미세먼지 많은 날은 안 그래도 눈이 뻑뻑한데 렌즈 끼기도 그렇고 안경을 끼고 이러고 나서자니 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서 콘택트 렌즈를 껴? 아유, 아니다, 안경을 껴. 선생님, 아, 이런 날 안경이 맞아요? 콘택트 렌즈가 맞아요? 네? 아, 미세먼지 있는 날은 안 나가는 게 정답입니다. 안 나가는 게 정답인데 더군다나 이 흡수되는 부위는 그 눈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호흡기를 통해서 코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뭘 좋다 얘기하기보다는 접촉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마스크 쓰는 게 두 번째로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 창문이나 창문은 죄다 걸어 잠그게 되는데요. 이런 날 청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깔끔하게 먼지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른 걸레와 베이킹소다 그리고 쌀뜨물이 필요합니다. 매일 나오는 쌀뜨물 이렇게 이용하면 효과 그신데요. 분무기에 사용할 만큼만 담아주세요. 쌀뜨물은 쌀에서 녹아내리는 수용성 영양분이 많아서
친환경 세제로 사용하기 아주 적합합니다. 특히 목재 가구 청소할 때 적합한데요. 미세먼지 흡착과 냄새 제거, 가벼운 광택 효과까지 있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 닦으려고 물걸레질 하고 나면 청소하고 난 자리에 얼룩은 물론이고 다시 먼지가 내려앉기 일쑤죠. 이럴 때 쌀뜨물을 사용하면 좋고요. 없다면 린스 한 방울을 사용하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나 다른 뭐 청소할 때보다 더 신경 쓰이거든요. 그냥 가지고 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다 입으로 가져가서 다 그냥 물고 빨고 하는 물건들이라서요. 아, 이 아이들 물건들은 친환경 세제인 베이킹소다로 세척이 가능합니다. 천연 세제인 베이킹소다는 유해 잔해물이 남지 않아서 아이들의 물건이나 과일이나 야채 세척에도 아주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베이킹소다를 온수에 녹여서 분무기에 넣어준 후에 그 마른 걸레로 닦아주게 되면 별도의 세정 과정 없이 유해 잔해물 없이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가뜩이나 호흡기가 약한 우리 아이들. 미세먼지까지 극성이라 모세기관지염에 감기가 끊이질 않는데요. 집에서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학용품에 이렇게 베이킹소다 물을 뿌려서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가구 밑이나 소파 밑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미세먼지를 손쉽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 스타킹과 철제 옷걸이만 있으면 손쉽게 미세먼지를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안 신는 스타킹 버리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정전기 효과를 이용한 건데요. 손이 닿지 않는 소파 밑이나 가구, 냉장고 사이사이를 닦아내면 보이지 않는 먼지들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어머, 그냥 부석부석 반짝반짝하게 힘 하나 안 들이고 청소를 했어요. 미세먼지 피할 수 없으면 지혜롭게 이겨내세요. 오늘 한수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겨울 불청객 미세먼지. 걱정만 한다고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혜로 피할 수 없으면 지혜롭게 이겨내세요. 똑주부의 궁금한 거 이슈.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내드렸던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를 결합한 용어. 네. 반려동물을 관련한 시장 또는 산업을 일컫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했는데요. 네. 4번. 4번 펫코노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1203님, 7344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203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네, 네. 아이고. 와, 드디어 모든 접종을 마치고 처음으로 반려 카페에 가봤는데요. 네. 낯선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기죽지 않았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사연 보냅니다. 아이고. 저는 사진 보기 전에 우리 아이라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그러니까 아기로 완전 표현하셨는데 사실 사람도 그 아이가 처음 갔는데 기죽지 않으면 부모 입장에서 너무 대견스럽고 기특하잖아요. 꼭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재밌네요. 네. 자, 3743님. 저희 집 반려동물은 시골에서 키우는 돼지입니다. 새끼 돼지.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예쁘죠? 하시면서 새해 복 다 나눠드릴게요. 돼지랑 눈 마주치신 분들 꼭 복권 사세요. 라고 이렇게. 진짜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복권, 예. 눈 마주치시고 여러분도 네. 얼른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내일이 네. 어느새 2월 14일 밸런타인 데이입니다. 예. 근데 이런 가운데 진평군 보건소에서는 금연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금연타인 데이로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네, 금연타인 데이가요. 뭐 새해 첫날이나 기념일, 생일같이 중요한 날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성공 기회를 높인다는 학계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처음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네. 내일 진평군 보건소 방문하시면요. 금연 맞춤형 상담도 해드리고 또 그 니코틴 배출에 도움이 되는 견과류, 초콜릿도 이렇게 좀 드린다고 하니까 네. 금연 실패하신 분들 세야 되는데 다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내일 예고해드릴게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국밥, 그중에서도 돼지국밥과 수구레국밥 만나보고요. 네. 저희 생생인 플러스에서는 대한가수협회 김한수 충주지부장 모시고 우리 지역의 가수들한테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에서 상품을